종종 신문을 읽으면서 또 텔레비 뉴스 보도를 시청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 좀 한번 확 뒤집어 놓을 수 없을까? 잘못 들으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좀 신앙적인 표현으로 말을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좀 더 선하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정의로운 사회로 좀 바꿀 수 없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끔 가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있으면서 현실을 참 보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한다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아마 한두 번은 해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거짓됩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사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포악합니까? 얼마나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 좀 바꾸어 놓을 수 없을까?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질문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과 함께 또 떠오르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코드가 뭔가? 기독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교회가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는 오직 교회만이,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약간 엉뚱한 생각입니다만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굉장히 사치가 심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 무슨 국가적으로 앓는 열병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치가 이렇게 심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 나름대로의 추측입니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국가에서 내놓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재산이 20억 이상 되는 소위 100만 장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5만 명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수치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 재산 숨겨놓고 신고 안 하는 사람도 많고요. 세금을 안 낸 사람도 많으니까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수치보다는 훨씬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한 10만 명 된다고 추산합시다. 내가 그래도 백만 장자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10만 명 된다고 봅시다. 그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면 식구 5명씩 계산해서 그 잘 사는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 50만 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치의 열병을 앓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50만 명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이 가운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화점의 명품 코너를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사람들일 것이고 돈이 좀 있으니까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면 비싼 것이라는 것은 다 사가지고 들고 오는 정도로 사람들에게 아주 좋지 못한 인상을 주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절제하면서 검소하게 살고 소박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을 우롱하고 어떤 면에서는 부끄럽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한 5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사치의 나라처럼 이미지를 바꾸어 놓지 않아요. 한 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렇게 칼날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천만 명 가운데서 90%는 제쳐놓고 10%만 이야기합시다. 100만 명이요. 100만 명이 정말로 예수 믿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 바꿀 수 없을까요? 대답하세요. 바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꿀 수 있죠. 돈 좀 가졌다고 막 그냥 제 마음대로 쓰는 사람 몇십만 명이 온 나라가 마치 사치에 들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그 모습을 바꿔놓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재구시를 하는 백만 명이 나온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안 바뀌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더 저의 확신을 2중 3중 다짐을 합니다. 삭개오 보니까 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는 누구나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름다운 도성입니다.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부촌이지요. 이런 부촌에 세리장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사람은 돈방석에 앉은 사람이에요. 세리는 유대인들이 배관시하는 네 부류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녀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죄인과 같이 취급받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마다 세무공무원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무공무원이 각 지역을 맡아가지고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착취를 하려면 세금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인 세무공무원 밑에 현지인을 고용합니다. 몇 명씩 고용했는지는 모르지만 고용해가지고 그들에게 전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활당제로 각자 자기들의 책임을 맡깁니다. 그러면 이 현지인들은 자기 동족들에게 가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 현지인 세무관리 중에서 특별히 열심히 뛰어나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뽑아서 팀장을 만들었는데 이 팀장이 바로 세리장입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얼마나 자기 동족에게는 미움을 받았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매기는 어느 기준이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세리들이 나름대로 가정마다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규정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착취하고 자기 호주머니 채우는 것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라는 말입니다. 순결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제 이름값을 못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안면몰수하고 동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으면서 자기 인격을 팔고 가문을 팔고 이름을 팔아서 오직 돈을 버는 데만 자기 생명을 걸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개인을 위해서는 폭불행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중간에 여리고를 통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여리고 도성에 쫙 퍼졌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테레비도 없지요. 뉴스 신문도 없지요. 이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루트가 너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신기한 것도 좀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다 하면은 제정신없이 전부 다 몰려들어서 그런 사람을 구경하고 무슨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고 하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시는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같이 걸으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아름답고 참 멋있는 어떤 면은 진풍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자기 하던 일을 전부 다 제쳐놓고 달려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는 유난히 키가 작았습니다. 가까이 접근을 하려 해도 접근을 할 수가 없고 뭐 남의 뒤에서 남의
남의 뒤통수만 쳐다보고 서 있을 도리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자 그는 체면 불구하고 옆에 있는 뽕나무로 기어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애들이 하듯이 뽕나무 위에 걸터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뭔가 마음에 있기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아무나 못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명심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첫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는 삭개오처럼 영혼의 갈증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에 큰 구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삭개오가 왜 나무 위에 올라가겠어? 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갈증을 가지고 있었겠어? 돈 많이 벌고 즐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도 그것 가지고는 도무지 메꿀 수 없는 내면의 공간,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더 나은 것이 있을 텐데,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갈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갈증을 늘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그렇게 위대한 스승이 오신다니까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갈증, 자기 마음에 있는 공허감을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허무감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는 뽕나무에 올라가 앉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서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고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무언가 대안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봅니까? 마음에 큰 구멍을 가진 사람으로 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공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봅니까? 아니면 그들이 살고 있는 큰 집만 눈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그들이 앉아있는 쥐만 우리 눈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그들이 소유한 막대한 재산만 우리 귀에 들어오나요? 우리 눈에 들어오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바로 보는 눈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합니다. 집을 볼 필요가 없어요. 재산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꾸미고 사는 것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에 큰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 아,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지나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무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삭개오를 모르고 지나가실 리가 없죠. 만약 그러시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모두를 다 기억하시지만 특별히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을 아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가 삭개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들어가 유하여야 하리라. 그 말을 듣고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마주 앉은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마주 앉은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삭개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세상의 어린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실 속죄주 예수 그리스도와 마주 앉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 자리에서 삭개오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삭개오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 절반을
정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와, 얼마나 대단해요.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하는 말씀이 있어도요, 자기 재산을 반 처분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말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삭개오가 감동을 받았는지, 그분의 그 맑은 눈동자 앞에서 자기 자신의 추잡한 모습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드러났던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명령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내가 세리로서 다른 사람을 토색하면서 손에 끼친 거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장부를 조사해서 확인해가지고는 손에 끼친 사람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와, 이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네 배로 갚는데요. 성경이 요구하는 보상의 배상의 액수는 5분의 1입니다. 토색한 것에 5분의 1만 더 얹어서 갚으면 돼요. 그런데 네 배를 갚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액수의 20배를 갚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으면 예수님 앞에서 이런 약속을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하셨습니다. 9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다 같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가 일어나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변화받은 모습을 예수님에게 간증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비로소 구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될 두 번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누구든지 바로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변화받았을 때에 비로소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돈이 우상이었던 삭개오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삭개오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변한 삭개오를 주님이 보시고 야, 너 구원받았구나. 이 말이에요.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였구나. 너 구원받았구나. 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너야말로 영생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자, 삭개오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예수 믿자마자 돈에서 마음이 떠났어요. 삭개오처럼 돈돈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삭개오처럼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 없었잖아요. 오죽하면 이름 팔고 가문 팔고 믿음 팔고 동족까지 팔아먹으면서 돈돈하면서 돈에 매달렸던 사람 아니요. 그러나 예수 만나자마자 돈에서 마음이 떠났어요. 돈으로부터 자유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돈으로부터 자유시켰어요. 마음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재산 반 나누어서 가난한 자 주겠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남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네 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돈에 몰입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그 마음에 우상이 없어집니다.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면 돈에서 마음이 떠나고요. 명예가 우상이 되었던 사람은 명예에서 마음이 떠나고요. 정욕의 우상이 되었던 사람은 정욕에서 마음이 떠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아니면 일어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돌이켜보세요.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싶으면 말이죠. 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아니면 일어났나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불행하게도 한국교회 비극이 뭔지 아세요? 입으로는 예수 예수 고백하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떠드는데도 실상 내면을 보면은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돈에게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 이야기만 하면 믿음도 하나님도 다 소용이 없어요. 돈이 전부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만이 아니라 여기 되어도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우상에서 돌아섭니다.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이었던 간에 우상에서 돌아섭니다.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돈에서 자유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내일이라도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거 일어나지 않냐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고백 해봐요. 엉뚱한 우상을 엉뚱한 신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데 그 사람 놓고 구원받았다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말아요. 삭개오의 변화를 보세요. 그는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사람이 안중에 들어왔나요? 그냥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내 잘 살고 내 자식 그저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 아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의 신음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이웃을 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보세요. 이웃을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나누어 쓰려고 합니다. 이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아직도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나요? 항상 우리 집이고 우리 자식이에요.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하고 말씀하실 거예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일어난 변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토색했다. 남을 괴롭혔다는 거 아니요. 남에게 해를 끼쳤다는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세금 과하게 부과해서 착취를 했으니 그거는 나쁜 짓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면 당연히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또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보상하겠다고 삭개오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말씀하신 거예요. 흔히들 보면 예수 믿고 뭐 죄 용서받고 변화받았다 뭐 하는 말을 하면서도 옛날에 남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 지나간 이야기고 나는 이제 예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용서받았다는 소리 하면서 사람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 진정 회개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나면요. 삭개오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돈에서 마음이 떠날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삭개오처럼 변화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안 바뀔 수 있겠어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을 수 있겠어요? 문제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를 삭개오를 만나시듯이 다시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참 주목하고 싶은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의 이야기의 속편입니다. 성경에는 삭개오의 속편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혼자 앉았어요. 예수님 앞에 자기가 무슨 약속을 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행동에 옮겼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행동에 옮겼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숙하게 한 이야기인데 오대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부터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반을 나누어서는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 빈민촌 찾아다니고 가난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구제를 합니다. 사람들이 참 기절초풍을 하지 않았겠어요? 세리장으로 악명 높은 사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서는 지금까지 당신들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 줄을 내가 미처 모르고 참 소원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그만한 것이지만은 받으세요 하고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들썩들썩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겠어요? 그뿐인가요? 자, 장부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토색을 한 집안이 누구누군가 하고 전부 살펴본 다음에는 그 집에서 자기가 착취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네 배를 얹어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서 내가 당신 집에 세금을 지나치게 부과해가지고 토색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 집에 10만 원을 더 토색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네 배를 보태서 50만 원을 드릴 테니까 받으십시오 하고는 그들에게 가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손에 끼친 것을 배상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여리고가 얼마나 쇼크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그 바닥이 들썩들썩할 만큼 소문이 퍼졌겠어요. 엄청난 변화가 그 땅에 일어났을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삭개오와 같은 부자들 많이 있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세상을 이때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성공하면 남을 짓밟고 성공하면 그것으로 인생의 소원 성취를 했다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 전하면요. 굉장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을 못해요.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교만한데 뭐 예수 믿으라는 말 해봐야 뭐 찔러도 피도 안 날 텐데 하면서 우리가 피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요 생각지도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다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만 전하면 또 우리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그들이 예수 믿고 삭개오처럼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받은 그들을 통해서 이 한국 사회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이 진짜 붙들기 없어가지고 허우적거리는지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타임즈에 나와 있던 기사입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아세아에서 그래도 잘 나간다는 나라가 다섯 나라가 있어요. 이 다섯 나라 가운데서 외도율이 제일 최고가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여러분 외도 아세요? 외도 알아요? 예, 아시죠? 아시니까 웃는 거죠. 자, 외도율이 다섯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제1위래요. 한국 성인 남녀 2,350만 명 중에서 약 20%에 해당하는 450만 명 내지 500만 명이 외도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모르게 슬쩍슬쩍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 모르게 좋지 않는 관계들을 맺고 지내는 거예요. 결혼하지 아니한 젊은이들이 혼전에 벌써 탈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외도란 말이에요.
서울 고검의 검사가 쓴 칼럼을 보니까 그가 참 탄식을 해놨더군요. 최근에 명단을 공개한 미성년 성폭행자, 대부분이 20대부터 40대까지인데 그중에는 교수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언론인도 있고 영화감독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외국인 강사도 있고 다행히 목사는 안 끼었어요. 온갖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가담해서 그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거예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그런 대로 성공했다는 사람들, 잘 산다는 사람들,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재산을 모았다는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앉았다 그 말이에요. 외도를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저 외도를 해도 평범한 식으로 외도를 하면 재미가 없고 자극이 없으니까 이제 어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검 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 나라의 성적 타락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처럼 유흥업소가 많은 나라도 없고 우리나라처럼 접대 여성이 혹사당하는 나라도 없고 우리나라처럼 성폭력이 많은 나라도 없다고 그는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이었죠. 범죄자들만 다루는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사실이겠죠. 왜 지금 이 모양이에요? 잘 살면 잘 살수록 이 미친 짓들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성으로서, 섹스로서 만족을 못 누리면 전부 다 마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마약 사범이 얼마나 많이 퍼지고 있어요. 왜 이러는지 알아요? 전부 마음에 구멍이 나 있어요. 벌면 벌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마음에 있는 공허는 더 큰 입을 벌리고 더 좋은 것, 더 쾌감을 주는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것처럼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우리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서 삭개오처럼 주님 만나기만 하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임을 받으면 이 세상 바뀝니다. 대한민국 바뀝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뉴욕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가장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장 이름이 필립스입니다. 그 필립스가 그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는 37살에 수석 부사장이 되었고 40살에 CEO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만큼 탁월하고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돈에 대한 애착이 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성공하기 위해서 외길을 달려온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 듣고 변화받았어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대인관계가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다 바뀐 거 아니에요? 삭개오처럼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향이 미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주변의 많은 친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야, 저 사람 달라졌다. 무엇인가 달라졌어.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필립스를 찾아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친구였고 닉슨 대통령의 특별 고문 겸 보좌관이었고 잘나가는 워싱턴의 변호사였고 그리고 유명한 독설가였던 찰스 콜슨이 이 필립스를 밤에 찾아왔어요. 찰스 콜슨은 그 당시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상당히 어려운 궁지에 빠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단둘이서 응급실에 앉자마자 찰스 콜슨이 필립스 사장 보고 이렇게 말을 던졌습니다. 필립스, 내가 보기에 자네는 전에 비해서 완전히 변한 사람이야.
나는 자네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밤 그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없겠나? 그 말을 들은 필립스 사장은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알고 자기의 간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콜슨, 나는 자네도 알다시피 밤낮 없이 일해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었어. 나는 정말 허젓했어. 허전했어. 때로는 한밤중에 일어나 침실 복도를 거닐거나 몇 시간씩 바깥 어두움을 쏘아보곤 했네. 내 인생에는 큰 구멍이 나 있었네. 나는 중요한 것이란 하나도 가지지 아니한 사람처럼 보였어. 그러던 어느 날 출장차 뉴욕을 가게 됐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가 있다는 말을 들었지. 거기를 가면 무언가 해답을 얻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석을 해보았네.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모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다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 결정적으로 문제였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네.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어. 그랬더니 신비한 평화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 그리고 옛날 같으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삶에 대한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다네. 이것이 나의 이야기야. 내가 변화받은 이야기야. 콜슨, 자네도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 내하고 손잡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는 손을 잡고 둘이서 기도했습니다. 콜슨이 그 순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에너지 같은 것이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더니 감정이 솟구치면서 그의 울음을 참을 수 없을 지경까지 복받쳐 올랐습니다. 겨우 참고 기도를 끝낸 다음에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차에 올라서 차에 시동을 걸려고 열쇠를 찾는 동안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몰고 집을 빠져나올 동안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어 차를 길 옆에 세우고는 정신없이 반시간이 넘도록 혼자서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심하게 울어서 마치 물속을 헤엄치는 것처럼 느꼈을 정도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흐느껴 우는 동안 해방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감정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의 눈물이 온 몸을 통해서 솟아나면서 깨끗이 씻어내는 것 같은 느낌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주님 앞에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콜슨은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74년도인 그해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워터게이트 때문에 7개월 복역을 했습니다. 출감을 한 다음에 교도소 선교회를 그는 조직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형무소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일평생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도소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재소자들의 인권 문제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도소에 많은 죄수들이 절망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천여개 이상의 방송망으로 전달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인 브레이크 포인트의 진행자입니다. 기독교 현대 고전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우수한 책들을 수십 권 썼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템플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칠 줄 모르고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사회의 가장 참혹한 곳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콜슨이 필립스를 찾아왔을 때만 해도 그는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죄 판결받으면 그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매장당할 것이고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사람으로 평가해도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보세요. 필립스가 그를 전도하고 콜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전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온 세상에 파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대안입니다. 이것이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변화의 역사를 믿습니다. 믿는다면 이 세상을 보고 낙심만 하지 마세요. 불평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로 되면 세상 바뀝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은 바뀝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변화를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만 있다면 세상은 바뀝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이번 대각성전도 집회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싸우며 가난한 이웃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화되자 여리고성이 감동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놀라운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마음을 주의 영이여 타치해 주셔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상 내 가슴 속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변화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이 삭개오처럼 변화받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전도받는 사람들이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으면 그들을 통하여 이 사회가 바뀌고 이 세상이 치유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번 대각성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삭개오처럼 변화받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 믿고 그들에게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